안녕하십니까. 2019년 1학기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킴뉴스2의 아나운서를 맡게 된 김수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가천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가천대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현주 기자입니다. 추웠던 날씨가 누그러들고 어느새 봄이 찾아온 3월.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캠퍼스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천관 전면에 설치된 무한대 조형물입니다. 정식 작품 명칭은 무한대를 품은 가슴만이 위대하다입니다. 무한대 부호와 그리고 부호를 변형하여 조형한 한 작품인데요. 학생들의 끊임없는 발전을 뜻하는 조형물이지만 특이한 외관 탓에 학생들의 반응은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학생복지나 장학금 했으면 좋겠어요. 가천관 건물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외관을 망치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방음은 예쁘기도 하고 막뭐 의미도 있고 하니까 뭐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으니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진 조형물인 만큼 학생들의 피드백을 잘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IB 뉴스 유현주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4일 새벽 1시경 교내 기숙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기숙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기숙사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킴뉴스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새벽 1시, 가천대학교 제2생활관 남학생동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기숙사 조교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당시 취중 상태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당시 사감실 측의 입장 표명글 게시와 사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경 가해자 측의 입장을 표명하는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26일 10시경 가천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페이지에 당시 가해자의 체포 영상과 함께 피해자 측 상황과 댓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 강제 요구는 없었으며 가해자 측에서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고 이후 기숙사 측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이 SNS를 통하여 공론화되면서 여론은 피해자에게도 퇴실 조치를 내린 기숙사 측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퇴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퇴사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기숙사 측은 피해자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킴뉴스 신지수 기자였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4월 3일 이길려 총장의 가천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1시경 페이스북 가천대학교 대나무숲에 한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바로 이길려 총장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기존에 타고 있던 학생들을 모두 내리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학생들의 불만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으며 학교가 이길려 테마파크냐는 비판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소한 권리마저 무시하는 학교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가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화에서 더 나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